제가 비전공자인데다가 이과도 아닌 문과였는데 저를 이렇게 합격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육군 총포직에 합격한 22살 실강생입니다. 일단 학창 시절 때부터 꼭 군이라는 특수 조직 안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원래 꿈이 군인이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인을 못하게 돼서 그러면 군에서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업군은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공무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직렬들이 있나라고 이제 좀 찾아보다가 총포직이랑 유도무기직 이두 개가 눈에 딱 들어왔었어요. 제가 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역사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또 제가 국립중앙과학관이라는 데에서 로봇과학팀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좀 어렸을 때. 그래서 워낙 기계 쪽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난 총도 좋고, 기계도 좋고, 뭔가 이렇게 합쳐진 게 좋으니까 그럼 총포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총포직 공무원을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인강보다는 실강이 듣고 싶었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실강을 해주는 공무원 학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직접 내려와서 발품을 팔다가 하이클래스 학원이 가장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학원에 들어왔을 때 학습 분위기나 매니저님들이 관리해주시는 방식 같은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필기 시험이 끝난 후에도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준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여기를 선택하게 돼서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시 8개월로 작년에는 떨어졌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클래스 학원에 와서 10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총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대략 잡아서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자에 좀 오래 앉아 있으면 좀 쉽게 질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 몇 시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잡아놓기보다는 양만 정해놓고 나서 이걸 최대한 좀 빨리 끝내보자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사는 게 아니라 대전 사람이어가지고 학원까지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7시 반에 일어나서 9시나 8시 반 사이쯤에 집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하고 또 저희 집이 대전역이랑 또 거리가 있어서 버스 타고도 5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50분 버스로 기차 타고 영등포역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등포역에서 학원까지 오는데 또 버스나 지하철이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합하면 평균 2시간 반 정도는 편도로 걸렸던 것 같고, 왕복 5시간 정도 학원을 오기 위해 실강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4시간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또 바로 기차를 타러 갔죠. 그러면 또 2시간 반, 3시간 걸리니까 9시나 10시 사이에 집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늦은 저녁을 먹고 또 기차에서 조금 까먹은 시간이 있잖아요. 덜컹거려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기차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좀 자고, 기차에서 까먹었던 한 4, 5시간 정도를 저는 새벽 3, 4시까지 하는 걸로 공부 시간을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토요일에는 정말 피곤했어요. 금요일날 4시에 잠들어서 7시 반에 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학원 오면은 매일 엎어져 있고, 맨날 당 떨어져서 젤리 집어먹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계공학 교수님 자랑부터 하자면, 기계공학 교수님은 좀 뭔가 어떻게든 더 알려주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여서 좀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도 뭔가 이 개념이 좀 어려웠다 싶으면 뭔가 직접 나서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라고 하면 남아서까지 설명을 해주실 정도로 되게 열의가 넘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전자공학 교수님은 뭔가 그 교수님 강의 특성상 교수님 성격이실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면 한 10번씩 반복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듣고 나면 절대 안 까먹게 돼서 아마 그것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진짜 필사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거랑 오답 정리를 했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초시 때는 필사를 한 번, 두 번 정도에서 좀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적어도 전공책 한 권당 다섯 번씩 보면서 정리를 했고 또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날 그날 헷갈렸던 거나 그날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린 거는 꼭 한 번씩 더 넘겨질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올해 3, 4, 5월에 왔었어요. 딱 봄 시즌에 날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해가 바뀌었다는 게 실감이 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해서 그때 잠깐 슬럼프가 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공부를 그만두거나 때려칠 수 없으니까 공부를 하다가 말고 너무 하기 싫거나 아니면 진짜 못하겠다 싶으면 제가 직접 정해놓은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기 싫은 기분이 들면 일단 해라. 그러면 그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라는 말을 공부할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썼어요. 그러고 나면 아 그래도 해야지 결과는 남는다는데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3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안 했을 때가 있었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안 했을 때는 뭔가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고 어떻게 시간 조절을 해야 되고 이런 게 감이 좀 잘 안 잡혔다면 모의고사를 보면서는 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감은 잡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과목도 과목이고 그래서 제발 과락만 면하자라는 생각으로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합격만 하자 라는 생각으로 시험장까지 계속 그 각오를 쭉 끌고 갔습니다. 저는 꽤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기계공학은 조금 풀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자공학 부분이 뭔가 좀 꼬여서 나온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되게 헷갈리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계공학보다는 전자공학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고 이번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난이도는 국어였던 것 같아요. 뭔가 국어에서 한자나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문법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를 잘 안 읽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조금 대충 넘어간 부분들은 거의 다 틀렸더라고요. 좀 그래서 국어가 제일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험 보러 들어가고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봤던 공식을 까먹은 거예요, 시험을 보면서. 그래서 거기서 일단 1차로 당황을 해서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일단 그건 좀 넘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뒤에 문제들을 아예 손도 못 대고 넘어가야 될 것만 같아서 일단 아는 문제 그리고 좀 헷갈렸던 문제 아예 모르겠는 문제 순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풀었어요. 학원에서 지정해준 면접 스터디 하나 그리고 같은 직렬들끼리 모인 면접 스터디 하나 해서 일단 두 개의 면접 스터디를 진행했었고요. 그걸 진행하면서 학원에서 또 자체적으로 진행해준 모의 면접까지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면접 스터디는 같이 하면서 서로 바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바로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 같은 것들을 서로 상의하면서 답변을 정리해 나가는 식으로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이 이제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서 면접관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건 면접관은 굉장히 무관한 질문인데 혹시 답할 수 있겠느냐?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질문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다. 할 수 있는 만큼 해 드리겠다. 라고 했더니 아까 앞서서 자기소개를 할 때 역사나 과학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총의 종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느냐? 라고 여쭤보셔서 조금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미달이었어서 총포직 인원수가 조금 괜찮을까 했는데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 옆에 계신 분이
작년 면접 탈락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총포도 미달이어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일단 합격 전날까지 엄청 떨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딱 합격 날이 오니까 뭔가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아, 떨어져도 떨어진 대로 그냥 해야겠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낮잠을 잤거든요. 저는 4시나 3시 반쯤 나올 줄 알고 다른 군들처럼. 근데 1시인가? 1시 반쯤에 떴더라고요, 합격자가. 낮잠 자다 말고 잠 들 깬 상태로 합격자를 확인을 했어요, 명단을. 그래서 딱 봤는데 제 수험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지금? 했는데 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계셨던 부모님이랑 껴안고 울었죠. 전 안 울 줄 알았는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의자에 앉고 책상 위에 책을 펼치고 이것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이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공무원이나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공직을 원하고 계시긴 하지만 결국 당장의 경쟁자는 눈앞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본인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것도 포기하고 싶은 것도 지치는 것도 사실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들을 좀 자기 비하나 체념적으로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꼭 이겨내서 본인이 원하시는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께 제가 비전공자인데다가 이과도 아닌 문과였는데 저를 이렇게 합격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클래스 학원에 계신 모든 저를 관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학습 분위기 조성이나 추후 관리 같은 것도 철저하게 너무 잘해주셔서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